30분, 워터파크 개장 9시간째, 오늘 하루 입장한 고객 약 2만 2천 명. 파도 불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안전요원 바짝 긴장해 있는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 보시면 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 얼마나 하셨어요? 물에서 일하는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네. 아, 오래 되셨네요. 앳된 얼굴과는 달리 알고 보니 4년차 왕언니. 관찰 카메라 갑자기 궁금해졌다. 왕고참 안전요원의 시선으로 본 폴장의 모습은 어떨까? 역시나 앞에서 뒤에까지 한 번에 스캔 들어간다. 손님 그제야 자리를 옮긴다. 네, 벽에서 떨어지세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물에 뛰어드는 안전요원. 정말이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카메라도 포착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 다리에 쥐가나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분을 급하게 구조해 물 밖으로 안내하는데, 이런 경우가 하루에도 비일비재하단다. 잠시 후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안전요원. 하나 물기 닦을 새도 없이 젖은 채로 또다시 폴장을 향해 시선을 떼지 못한다. 1시간 30분의 근무가 끝나갈 무렵, 뒤를 이어 근무할 안전요원이 칼같이 등장하고 왕언니 그제야 근무지에서 내려온다. 그리고는 30분의 짧은 휴식을 취하러 직원 휴게실로 향하는데, 2번 카메라가 조용히 뒤를 따른다. 그렇게 쉬시면 피로가 회복이 되나요? 네, 그죠. 하시는 게 엄청 많던데. 저희요? 네. 소리 지르시고 안 되면 또 뛰어들어서 사람도 구하시고. 네. 아무래도 바다 쪽에서 일하는 거라면 서비스적인 부분이 없이 안전만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워터파크는 둘 다 잘 봐야 되고 서비스도 놓쳐서 안 되고 그리고 안전도 놓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이프가드들이 피곤하니까 뭐 힘든 점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다 막았는데도 이제 부상자가 생기는 경우에 제일 많이 힘이 빠지고, 그날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은 그냥 그게 제일 저희한테 좋은 일이죠. 안전요원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좋아서 해마다 이 일을 한다는 왕언니 멋지다. 누군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비서지, 그리고 누군가에겐 더없이 치열한 삶의 현장. 반짝반짝 조명옷 갈아입은 워터파크에 저녁 7시 20분. 워터파크의 가장 높은 곳 슬라이드 타워 앞은 여전히 붐빈다. 헌데 때마침 5번 카메라에 포착된 안전요원, 근무 중에 버젓이 아이를 안고 있다. 혹시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까지 데리고 출근한 걸까? 궁금해진 5번 카메라 조용히 두 남자 관찰에 들어간다. 헌데 이분 조용히 지켜보던 카메라 앞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 참 많이 닮았다. 젊은 아빠와 아들 둘 사이가 더 궁금해진다. 인사. 너잖아 너. 다정하기도 하지. 왼쪽으로? 네, 왼쪽에서 올라가시는데요. 애기는 언제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놀이기구는 사고 싶은데 애기가 못 올라가니까 맡겨놓고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럼 언제 내려와요? 아마 30분 있다 오실 거예요. 그 30분 애기 봐주는 거예요? 네, 뭐 애기도 봐주고 일도. 멀쩡한 총각 애 아빠 만들 뻔했다. 생사람 잡을 뻔한 5번 카메라. 총각 오해해서 미안하대. 어쨌든 오해는 풀렸잖아, 그지? 잠시 후 20여 분이 더 지나고 여전히 애 보랴 일하랴 바쁜 안전요원. 그런데 그때 마침내 진짜 아빠가 나타났다. 무사히 아이를 아빠에게 건네주고 다시금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안전요원. 지켜보던 5번 카메라 얼른 쫓아가 아버님 인터뷰 들어간다. 잠시만요.
엄마 아빠끼리 놀러 갔다 왔어요. 아, 저 여기 놀이 기 타신 거예요? 네. 잘 타셨어요? 네. 애기가 울지도 않더라고요. 잘 놀아요. 네. 24시간 전.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순둥이 아들내미 덕에 아빠도 모처럼 여유를 즐긴다.